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가설차 차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골목이 넓지가 않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화물차를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하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유치 이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쯤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화물차가 안 들어오네요. 어디서 하차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다 보니까 이 뒤쪽에 넓은 주차장이 있었네요. 교회 주차장. 뒤로 조금 더 와야죠. 여기선 아무리 기다려봤자 차가 안 와요.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해갖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화물차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고 그 전에도 저기 지금 목조주택 짓는데 보강토도 내리러 오고 몇 번 내리러 왔었거든요.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여태까지 이 넓은 곳을 모르고 그 복잡한 길에서 하차를 하고 그랬으니 참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여기를 많이 이용해 드려야 되겠네요. 남의 주차장이긴 하지만 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짐도 오늘 몇 개 안 돼요. 그렇지만 짐이 다 틀린 짐이죠. 이제 짐을 하차할 때도 이 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걸 들고 운반해야 되는 그 거리나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뜨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조금 편해요. 현재 지금 이 긴 파이프는 제가 약간 대각선으로 뜨고 있죠. 대각선으로 뜨는 이유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용이하게 하고 또 이따 내려놓을 때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면 내려놓기도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재에 따라서 뜨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짐이라도 그래서 항상 머리를 굴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은 덜 뜰 수 있고 더 편하게 뜰 수 있고 또 내려놓을 때 또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 동선도 잘 살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머릿속을 항상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뜬 대각선 모양으로는 여기 골목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내려놓고 조금 더 대각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조금 더 가기가 편하겠죠? 물론 이제 또 더 좁은 길이라면은 지난번 영상처럼 대포뜨기를 해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여기 또 그 정도 좁은 골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떠서 나가는데 요것도 이제 뭐 별거 아닌 거지요. 사실은요 맨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뭐 맨날 또 다음에 왔을 때 또 이렇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옆에 또 차가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또 틀린 상황이에요 이 지게차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짧은 파이프를 떴어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가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발판에도 얹어줘 버리죠. 지금 한번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들어가기 위한 그 몸부림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거 다 해봤자 한번 더 간다고 해도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습관화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자재를 편하게 옮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덜 갈 수 있고 이거를 자꾸 습관화를 해야지만 다음에 또 작업할 때 또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중간 파이프까지 발판이 얹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내려놓을 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나갈 때요. 이것도 짧은 파이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기다 놓을 때 편하려면은 이런 면에 던져놔 버리면 되거든요.
올 때도 이렇게 던져놓냐, 아니면 뭐 잘 받쳐놓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 영업용 지게차는 제가 매일매일 숙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틀린 짐, 매일 틀린 환경. 아니죠, 짐은 똑같아요. 매일 보던 짐이잖아요. 팔레트고 또 이제 발판이고 파이프인데 그 환경이 항상 틀린 거죠. 그럼 그 환경에 맞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항상 머리를 팍팍 굴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죠.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잠깐 지나가고 잠깐 멈춰줬죠. 아이들은 그랬죠. 빨간 신호등.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냥 빨간 신호등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발판 한 무더기 남았죠. 요거를 이제 오면서 요걸 떠서 어디다 어떻게 놓을 것인지를 또 벌써 머리를 살살살 굴려줘야 돼요. 항상 그 지금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고 내가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화물차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쉬러 갈 때 뵐게요. 뭐 물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제 후진해서 내려오니까 우와, 빨간 신호등이 그냥 물밀듯이 물려오네요. 이때는 무조건 얼음땡 그 자리 그대로 멈춰야 돼요. 뭐 조금도 움직이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빨간 신호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주세요.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아이들은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시집 장가갈 나이가 돼버렸죠. 자, 다시 이제 녹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마지막 발판 이쁘게 내려놓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놔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차량 통행 좋게 최대한 벽으로 붙여줍니다. 이때는 뭐 발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또 밀다가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재가요. 신경 바짝 써야 되겠어요. 마지막 일이니까. 이거 한 번 더 밀어보는데 안 밀려요? 그럼 이제 가감히 포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숙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는 언제나 이제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눈을 뜨면은 오늘은 과연 어떤 숙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게 돼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죠. 정확한 말입니다.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머리 나쁘면은 정말 손발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이 저를 계속 훅훅 치고 들어와요. 막 엎어껏도 맞고.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요즘에. 그 난이도가 진짜로 너무너무 높아져가요. 그런 난이도를 저한테 내주시면은 전 어떡합니까. 벌써 두 번이나 숙제를 포기하고 왔어요. 하루만에. 정말 쉬운 일은 없네요. 이 지게차라는 게 정말 지게차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 막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풀 수 없는 숙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풀라 그러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가감히 포기해버리는 게 낫죠,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숙제를 풀고 났을 때 마지막에 돈을 받는 것도 또 크나큰 숙제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많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할지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숙제하기 싫으면 땡땡이 쳐버립니다. 그게 영업용 지게차의 매력이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